거기 앉아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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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카생활입니다. 바카생활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엄청 유명한 겁니다. 다들 아시는 오피넬사의 주머니 칼이에요. 이게 워낙 종류가 많죠. 종류가 사이즈도 다양하고 나무 재질도 다양하고 이래서 고르기가 힘들 것 같은데 뭐 사진 보셔서 나무 같은 종류는 취향에 맞으신 거 고르시면 되고요. 칼날 같은 경우에는 제가 키가 187에 몸무게 이 칼날 길이하고 제 몸무게가 상관이 있나 아무튼 제가 덩치가 큰 편이에요. 손도 큰 편이니까 요거 참고하시라고 지금 촬영을 하는 겁니다. 제가 고른 제품은 오피넬 스탠다드 월넛 밤나무 8번입니다 8번이 칼날 크기예요. 자세한 상세 스펙은 제가 요쪽 편에 요쪽 편에 남겨놓을게요. 칼날 길이는 보시면 될 것 같고 제 손에 8번 길이가 요정도 스케일감이다. 주문하실 때 참고하세요. 오피넬 주머니 칼은 맥가이버 칼 빨간색 빅토리안 옥스 거 그거만큼 유명한 제품입니다. 제가 오늘 이거를 들어보니까 빅토리안 옥스의 주머니 칼보다는 확실히 가볍고 그립감은 있는 것 같아요. 빅토리안 옥스의 주머니 칼은 여러가지 툴이 있지만 오피넬 뜯어버렸어. 오피넬의 주머니 칼은 칼만 딱 쓸 수 있게 돼 있거든요. 가벼워요. 그 아이 엄마 아빠 머리에. 빅토리안 옥스의 주머니 칼보다 아이고 아프라. 빅토리안 옥스의 주머니 칼보다는 가벼워요. 그리고 이게 안정 장치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칼날이 빠지거나 잠깐만 한마디만 하고 칼날이 빠지거나 이런 건 없을 것 같네요. 주로 아빠 한번 열어볼게. 잘 봐봐. 사용법은 간단해요. 여기 링 같은 거 있죠. 링 같은 거 요거를 딱 돌리시고 그 다음에 홈에서 칼을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. 뺀 다음에 다시 요로 링으로 이렇게 잠궈 주시면 돼요. 요렇게 제 손에는 약간 작은 감이 아 시오를 잠깐만 위험한데 칼? 칼 위험해. 아니 자 이렇게 살짝 잡고 있어봐. 자 조심해. 시오라 위험해. 봐봐 아빠 그럼 이거 설명만 다 하고 다시 넣어줄게. 제 손에는 약간 작은 감이 있는데 그래도 막 그렇게 작고 그렇진 않아요. 쓰기 좋을 정도? 과도로 쓰기 좋을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막 작아 보이거나 그렇지는 않죠. 칼이 과도로 쓰기는 딱 좋은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. 애기가 있으니까 조금 위험하니까 칼날은 먼저 집어넣고 설명드릴게요. 요거는 스테인리스 강이고요. 탄소 강이랑 스테인리스 강 두 가지 제품이 나오는데 저는 또 딱히 험하게 쓰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스테인리스 강으로 구매했습니다. 험하게 쓰실 분들은 탄소 강을 추천드린다고 하더라고요. 그게 조금 더 험한 작업에 알맞다고 해요. 아야 뭐야. 이렇게 오피넬 주머니 칼 크기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. 딱히 뭐 기능이나 다른 기능을 설명드릴 제품은 아니니까 그죠? 그지? 자 수리 오피넬 주머니 칼에 떠요. 그러면 여기까지 바카생활이었고요. 크기만 한번 보시고 구매하실 분들을 참고하세요. 제 거는 밤나무 8번 사이즈입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다음에 뵐게요.